송암 오동진 선생과 그리고 여천 홍범도 장군 이 두 분이 경비를 대서 30건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봉오동 바로 이 환단고기에 재정지원을 하였던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대첩 독립운동사의 금자탑으로서 국치일에 최초로 우리 독립군이 외적과 싸워 승전했던 그런 아주 그런 승전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위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봉오동이 있고 청산리 두만강을 넘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가 6월 6일부터 해서 6월 7일에 봉오동 대첩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홍범도 장군이 있고 안무 장군이 있고 그리고 군무도독부의 최진동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민단이 있고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사진을 보면 보통 우리가 이 사진을 익히 알고 있잖아요. 검색을 해서 홍범도를 검색을 하면 이 사진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 사진을 저도 예전에는 반을 잘라서 썼습니다. 이렇게 홍범도 장군을 표현할 때. 근데 이 반 잘린 곳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분이 이제 최진동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밝혀진 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이 반을 사실은 잘라서 홍범도 장군만 이렇게 사실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최진동 장군이 같이 레니에게서 권총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최진동 장군이고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게 바로 1년 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진동이라는 분은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동생이 또 하나의 주역이었다. 그분의 동생도 있었고 최씨 삼형제가 봉오동이라는 터전을 일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알게 됐죠. 그래서 여운형 최운산 이분이 이제 영상 중에 나오는 건데요. 이분이 최운산이다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2020년 4월 20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분이 최운산인데 같은 분이죠. 이것을 올해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그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검증이 되고 그리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진동 최운산 삼형제가 1909년경부터 일찌감치 두만강변의 봉오동의 터를 닦고 둔전을 통해서 군사를 양성하고 있었고 체코군에 무기를 구입하였다. 이 체코군의 무기를 구입한 것이 청산리 대첩부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봉오동 대첩 이전에 이 체코군의 무기를 이미 구입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봉오동도 독립군 기지다. 그냥 우리가 거기로 이제 밀려 들어가서 거기서 승전보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명이 거기서 매일매일 밥을 해먹고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증언을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최운산 장군의 손녀예요. 손녀가 최운산이라는 이름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바로잡기를 기다렸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뭐냐면 역사학자들이 바로잡아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독립운동사를. 그래서